다시 잘 온다. 응. 자, 이게 저희 들깨밭입니다. 응? 아니,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저희 들깨밭. 근데 너무 커도 쓰러지고 해가지고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좀 잘못될 거라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, 너무 커도 문제, 너무 안 커도 문제. 근데 조금 작은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. 그래도 상태가 이번에 이렇게 비가, 큰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거는 들깨를 싹 털고 나면은요, 이렇게 마당에다가 널어서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. 기름 짜기 위해서는. 저희 같은 경우는 볶지 않고 생으로 짜기 때문에 더 고소하고 좋죠. 아, 아이고,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기름 짜는 거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, 어머니가 그 말렸던 거 다 벌써 갔다가 오셨네요. 벌써 이렇게 우리 아까 먼저 영상에 그 말렸던 거 이렇게 해서 지금 PT병으로 해가지고, 저희는 연루 하지 않고 직접 짜기 때문에 더 고소하죠. 구독, 좋아요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